안녕하세요.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옥 선생이 리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카스코, 정말 토네이도 시리즈로 잘 알려진 카스코사의 UFO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했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이 UFO 클럽을 소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려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옥스윙몰의 어떠한 사업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아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했던 이 UFO 클럽이 왜 특별한 클럽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 클럽들은요 보통 우드면 우드, 유틸리티면 유틸리티, 아이언이면 아이언 그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들이 유틸 연습하고 우드 연습하고 아이언 연습하고 그리고 저한테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드는 어떻게 쳐요? 유틸리티는 어떻게 쳐야 돼요? 아이언은 알겠는데 어떻게 쳐요? 이러한 부분에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건 골프가 클럽이 종류가 달라질수록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카스코에서는 그러한 니즈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 특히 잔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와우. 이 우드 3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우드 3번이거든요. 우드 3번과 여기에 9번 클럽이라는 걸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게 로프트가 몇 도냐면요, 38도예요. 38도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29도에서 30도가 7번 아이언이에요. 그쵸? 그리고 한 33도 정도 되는 게 8번 아이언. 그리고 7도, 8도 되는 것들이 보통 뭐 9번 아이언 그렇게 가는데 이 모양 생긴 게 이 우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좀 더 유틸리티, 로프트를 더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스윙을 익히게 되면 스윙을 동일한 스윙으로 각각 길이만 맞춰 가지고 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뜨는 샷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드는 우드대로 유틸은 유틸대로 따로 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스윙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클럽의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무지하게 높게 뜨는 걸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3번 우드 하면은 15도 그쵸? 그리고 이제 뭐 4번 우드 하면은 뭐 17도, 5번 우드 하면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건 그런 규칙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이언까지 배치를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드 3번, 5번 쓰고 아이언하고 우드 사이에 필요한 거를 갖다가 3번 유틸을 꽂거나 4번 유틸을 꽂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독자적인 번호 시스템을 매기면서 3번 우드는 15도, 그리고 4번 우드는 19도, 그리고 5번 우드는 22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나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 3번을 칠 때는 그냥 우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 뭐 엄청나요. 그냥 쭉 뻗어 나가는데 탄도도 좋고 UFO 러버 쭉 날아가는 거 나오고 한 228, 뭐 그 정도면 훌륭해. 228m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5번이라고 써있는 클럽이거든요. 5번이라는 클럽인데 22도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왜? 합쳐져 버렸거든. 3번 우드, 5번 우드가 있고 3번 유틸 있고 4번 유틸이 아니라 그냥 3, 4, 5. 이 카스코의 특징은 3, 3, 4, 4, 5, 5 이렇게 번호가 두 개씩 붙거든요. 그래서 이건 22도짜리예요. 22도짜리는 뭐예요? 보통 한 4번 유틸쯤 되겠죠? 가서 공 올라가는 거 보세요. 참, 진짜 치기 쉽다니까. 진짜 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칼날 같은 부분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 뭐였냐면 채가 들어올 때는 저항이 없고 빠져나갈 때 이 날을 타면서 빨리 빠져나가라.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런 디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날개를 하나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유니버설 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윙에 의해서 이 뒤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서
볼 상승 효과, 그리고 우리 꼬리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속성 그리고 방향도 항상 일정하게 클럽 방향이 튀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유니버설 윙이라는 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뜯지는 않았지만 벌써 이 로프트 크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38도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38도 클럽, 얘는 22도. 그러니까 거의 얘는 그 우드같이 생겼어요. 페어웨이 우드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보면 이거 유틸리티 같아요. 그냥 로프트가 큰 유틸리티 같아. 근데 이거에 거의 아이언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윙으로 완전히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스코 유틸리티나 이 카스코 클럽, UFO 클럽의 특징은 세트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낱개로 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클럽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UFO 클럽은 좀 특이해요. 일단은 발상이 특이한데 퍼포먼스는 특이해요. 엄청나요. 그리고 볼 띄우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볼이 높아서 죽겠어요 라는 분은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딱 보면 야 이게 공이 뜨겠나 싶지만 그냥 쭉쭉 올라가 공이. 그냥 계속 올라가. 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럽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저는 단연코 뭐 여러 가지 우드 계열이 있지만 정말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클럽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UFO. 그리고 더 장점이 뭐예요? 세트로 살 필요가 없잖아. 뭐 우드야 각각 살 수 있었지만 아이언 계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 탄도가 너무 안 나오는 클럽이 있다. 그런 걸 쓰겠다 그러면 로프트에 따라서 내가 지금 쓰는 클럽이 몇 도입니다. 근데 그거에 맞는 클럽이 있을까요? 그걸 질문하면 UFO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스코에서 나옵니다. 카스코는 아무튼 유틸리티하고 페어웨이 우드는 귀신이에요. 이 회사는 너무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스코 장갑, 그리고 카스코 돌핀 웨지,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스윙몰에 들어오시면 돼요. 옥스윙몰에 이 구매 링크 있거든요. 옥스윙몰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로프트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딱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께 바로 발송이 됩니다. 뭐 각각 했을 때는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걸 골라서 샀을 때 굳이 풀세트를 안 산다라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클럽입니다. 카스코는 완성도도 좋고 고급져요. 이게 도색부터 아주 그냥 고급집니다. 고급져. 딱 보면 어우 완전히 고급인데 이거?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밸런스가. 어떠한 스윙을 갖고 있어도 어떤 수익을 갖고 있어도 다 잘 칠 수 있어요.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아셨죠?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세요. 우드, 유틸,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아이언 세트로 편하게 치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세트로 여러분이 로프트를 알아가지고 주문하셔도 돼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